쌀보리는 충남 아산에서 경기도 강화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인 대관령 고랭지는 어떨까? 고랭지 역시 제기온을 잃고 있었다. 따뜻한 기후에 밀려 고랭지 채소밭도 점점 높이 올라갔다. 해발 900m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푸른잎으로 뒤덮인 고랭지 채소밭을 만날 수 있다. 백두대간 가장 높은 곳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산림 생태계. 해발 950m에서 인동덩굴이 자라고 있었다. 해발 600m 이하 저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이 해발 950m까지 올라온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한반도 자연 환경의 변화, 그건 더 다양하고도 심각한 변화를 몰고 오고 있었다. 중북 괴산군과 충주시를 걸쳐 흐르는 달래강. 이곳에서 취재진은 뜻밖의 귀한 생명을 만났다. 다리 위에 벌어진 틈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 그런데 틈 안에서 자고 있는 녀석은 희귀종인 문둥이 박쥐. 낯선 방문객에게 경계심을 보인다. 밤시간 다시 다리 위를 가보니 어미는 먹이 사냥을 나간 모양이다. 그런데 또 다른 틈새에서 갓 태어난 새끼들을 발견했다. 아주 작은 공간만 허락돼도 생명을 이어가는 소박한 녀석들이었다. 우연한 만남이 있었다면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귀한 녀석도 있었다. 그게 갈대숲이 저쪽 끝에부터 살짝 형태는 보이지 않는데 그 밤에 쥐죽은 듯이 진짜 막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몸을 딱 드러냈을 때 그 쾌감과 그 짜릿함, 그리고 스태프들이 소리는 지르지 못하고 진짜 막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그 희열을 느꼈던 그때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쥐, 맷밭쥐였다. 5일째 밤새 둥지 주변에서 기다린 끝에 녀석을 만날 수 있었다. 천적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풀잎 위에 새처럼 둥지를 만드는 녀석. 냉혹한 자연에서 힘없는 자의 삶은 고단하다. 한창 새끼를 품은 한여름, 녀석은 수십 번 이사를 한다.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새끼를 입으로 물고 풀잎 사이를 타잔처럼 타고 가는 맷밭쥐. 설자리를 잃어가던 녀석을 서울 도심 속 월드컵 공원에서 재발견했다. 봄이면 동해안 물맑은 계곡을 가득 메우며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황어떼. 그야말로 물반 고기 반이었다.
황어의 귀향에 가장 신난 녀석은 왜가리. 하지만 살이 오를 대로 오른 황어는 왜가리가 먹기엔 너무 커 보인다. 그런데 한참을 씨름하는가 싶더니 그 큰 물고기를 한 입에 꿀꺽 삼킨다. 왜가리가 큰 몸집을 유지하는 비결은 고무풍선처럼 한껏 부풀어오르는 목이 있기 때문이었다. 왜가리의 고무풍선 같은 목은 새끼를 기를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물고기를 삼킨 채 짧게는 1, 2미터에서 길게는 10여 미터까지 날아오르는 어미는 둥지에 도착하자마자 삼키고 온 물고기를 고스란히 토해낸다. 서울 도심도 귀한 생명을 품고 있었다. 낮 시간 어딘가에 숨어 웅크리고 있다가 밤이면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들. 초여름밤 어미와 함께 나들이 나온 너구리 새끼들이다. 형제들끼리 꼭 붙어다니며 장난을 친다. 호기심 왕성한 장난꾸러기들도 도시의 귀한 식구였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자연에서는 희귀 생명을 만날 수 있었다. 전남 함평 고산봉 기슭의 오래된 배광엔 관박쥐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박쥐다. 그런데 배광을 좀 더 들어가자 세계적인 희종인 붉은 박쥐가 있었다. 황금빛이 나는 붉은 털이 특징이다.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은 본모습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곁엔 건강한 자연이 그리고 그 속에 기대 살고 있는 귀한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